정부가 지방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필수 의료체계 구축에 나섭니다. 국내 최고 수준인 빅5급으로 키워서 지역에서 서울로의 환자 이탈을 막겠다는 게 핵심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배삼기 기자 나오십시오. 예, 정부가 지방 국립대병원을 지역 거점 필수 의료기관으로 육성하는 내용의 필수 의료 혁신 전략을 내놨습니다. 국립대병원에 1, 2, 3차 의료기관 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겨 지역 내 필수 의료를 책임지게 하겠다는 건데요. 그간 환자를 놓고 경쟁하던 시스템을 고쳐 전달 체계를 정상화해 서울로의 환자 유출을 막아보겠다는 얘기입니다. 1차 의료기관인 지역의 병 의원들은 소아과와 산부인과, 외과 등 필수 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2차 의료기관인 종합병원은 필수 의료 분야의 수술과 응급 공백을 책임지고 상급 병원으로서의 쏠림을 방지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필수 의료 분야 전문 병원들도 확충되는데요. 2차 의료기관이 감당하기 어려운 필요 의료, 필수 의료 진료와 수술 등을 맡게 됩니다. 국립대병원은 지역 내 의료기관 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필수 의료 자원 관리와 공급망 총괄, 지원 사업 및 기관에 대한 평가 등을 수행합니다. 각 시도 권역 책임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겠다는 겁니다. 국립대병원이 없는 인천과 울산의 경우에는 길병원과 울산대병원이 컨트롤타워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여기다 각 국립대병원 상호간 지원 협력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도 구축됩니다. 의료진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의료원의 경우에는 국립대병원 교수들의 출장 진료 등을 통한 통합 협력 모델도 만들어집니다. 특히 중증 응급 환자 대응을 위해 의료기관 간 365일 순환 당직제가 시범 운영되고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는 네트워크로 구성된 전문 치료팀도 꾸려집니다. 국가 중추 의료기관인 서울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의 역할이 무엇이냐도 관심인데요. 이들 기관은 지역 필수 의료 지원 역할을 맡게 됩니다. 여기다 서울대병원은 보건의료 정책 개발과 연구, 국립중앙의료원과 암센터는 감염병 대응과 공공 인프라 업무를 총괄하게 됩니다. 네, 지역의 경우 의료진이나 장비 등 인프라가 부족하니 이른바 서울로 환자가 몰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필수 의료 분야의 지원이 줄어드는 것도 수가 등의 지원책이 부족했기 때문인데 관련해서는 보완책이 나왔습니까? 네, 가장 중요한 것이 인력일 텐데요. 필수 의료 분야 교수 정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 국립대병원의 경우 기타 공공기관으로 묶여 있어서 임금을 올리기도 교수를 늘리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관리하는 국립대병원을 보건복지부로의 이관을 추진합니다. 민간과 사립대병원과의 보수 격차를 줄이고 이른바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근무 여건 개선안도 이번에 포함됐습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의사 수를 늘리기 위해 지역 인재 선발을 지금의 40% 수준에서 더 높여 의대생을 뽑고 지역에서의 수련 기회도 넓힙니다. 수가 문제 해결에도 나섭니다. 필수 의료 분야 지원을 위해 중환자실과 응급실에 공공정책 수과를 도입하고 노후화된 중증 응급 진료시설과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시설과 장비 개선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의료 분쟁 발생 시 환자 피해 구제와 의료인의 법적 책임화라 방안도 담겼습니다. 이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 사고는 전체 국가가 고생하고 보상금도 인상됩니다. 의료인의 형사처벌 특례 범위를 확대하고 필수 의료 분야 의료 배상 책임보험 가입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방병원의 간호사 채용 활성화와 필수 의료 분야 간호 인력 근무 환경 개선 역시 추진됩니다. 자, 보다 구체적인 뭐 실행 방안 같은 경우에는 지역 필수 의료 혁신 TF에서 논의가 된다고 하니까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의대 정원 문제가 아무래도 핵심일 텐데 이번에는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네,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 의대 정원 확대는 이번 발표에서는 제외됐습니다. 추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아무래도 규모가 얼마나 될 것이냐, 이게 핵심인데요. 이 보건복지부는 파격적인 확대에 방점을 찍으면서도 구체적인 규모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이 전국 국립대병원의 교수 인원 충원과 지역 의사를 늘리기 위해서는 기존 500명까지 나왔던 인력 충원 방안을 더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18년째 3,058명에 묶여 있습니다. 2035년에 2만 7천 명 이상이 부족할 것이란 분석이 있는 만큼
2025년부터 1,000명 이상은 더 확대하는 방안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당장 1,000명 정도 늘리고 현 정부 3년간 3,000명까지 늘리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조만간 관련 논의를 마치고 구체적인 규모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